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는 블랙맘바 라인에서 나온 소닉 워리어 SX02번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블비 무비에서 나왔던 사운드 웨이브의 조형을 제작한 거고요. 일단 이 제품이 처음에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웨더링도 들어가 있고 조형 자체가 언뜻 조금 3-0 비슷하다 뭐 이런 걸로 호평을 많이 받고 기대도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사실 저는. 근데 이제 타오버 판매자들도 그렇고 변신 사진이 안 올라와요. 이제 끝까지 변신 사진이 안 올라오다가 이제 출시 얼마 전에 변신 사진이 돌아다녔는데 무려 탱크로 변신하는 범블비 무비 사운드 웨이브입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사운드 웨이브가 변신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뭐 디셉티콘 어택 이러고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고증이란 건 없어요. 뭐 설정 자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제 범무비 싸웨는 탱크로 변신하는 걸로 레드선 하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 그런 제품. 어쨌든 이 제품 실제로 받아봐도 막 엄청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동봉되어 있는 제품으로는 이렇게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이펙트 파츠의 퀄리티가 사실 그렇게 썩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펙트 파츠가 무겁기까지 해서 총 앞에 껴주면은 총이 조금 내려가요. 이 동봉되어 있는 총도 문제가 뭐냐면 조인트가 없어요. 이게 안에 뭔가 구멍이 크게 있어서 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따로 총에는 조인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지가동 손가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 아시죠? 사실 이게 고정성이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전지가동 손에 왜 조인트 없는 총을 넣어줬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웨더링, 제가 좋아하는 웨더링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조인트도 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탱크 모드일 때 껴줄 수 있는 조인트.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앞에서 이렇게 LED 엄청 세게 LED 불빛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펙트 파츠를 껴주면 조금 앞에만 투영되는 그런 LED 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버티질 못해요. 이펙트 파츠도 무겁고 이제 총에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인트를 못 찾는 건지 설마 이렇게 설계를 해줬을까 싶은데 이거를 다른 손가락으로 받치질 않으면 버티질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숄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껴주면은 캐논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웨더링 자체는 그럴싸하게 들어갔어요. 드라이브러싱을 되게 고급지게 넣어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조금 치덕치덕 바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웨더링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웨더링 잘 넣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넙대대한 사운드 웨이브 잘 넣어줬고요. 이런데 봐요. 그 다음에는 대망의 이제 레비지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가슴판, 이 앞판 부분이 통합금입니다. 이런 플라스틱을 제외한 그렇기 때문에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뚜껑은 이렇게 쭉 아예 내려준 상태로 설명서 자체에는 레비지가 어떻게 변신을 시켜서 넣어주는지 안 나와 있어서 이거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레비지는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카세트 모양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다고 3-0 DLX 라인처럼 조금 잘 접힌 기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레비지 같은 경우에는 블랙맘바 썬더워리어 블리츠잉 때처럼 도색이 묻어 나옵니다. 도색도 까지고 기름때 도색도 묻어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레비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변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도 접어주고 허리도 반으로 접어주고 이 상태로 안에 넣어주면 이제 딱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펴줄 수 있고요. 살짝 그리고 꼬리는 뒤로 다시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다리 이렇게 옆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 무기 같은 거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앞은 열어서 얼굴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줄 수도 있고요. 가슴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다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펴주면 돼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이렇게 뒷다리도
뒷다리의 이 허벅지 밑에 있는 관절이 빡빡하기 때문에 처음에 파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펴주면 이렇게 레비지가 나와요. 근데 레비지 퀄리티가 사실 도색 묻어 나오는 것만 빼면은 도색도 잘 들어가 있고 진짜 웨더링이나 조형 자체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3.0에서 이렇게 내줘도 됐을 법한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3.0 게 더 멋있긴 하지만 라인업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비지는 관절도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연장 관절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발바닥도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지는 웬만한 포즈를 다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입에 이렇게 입을 벌려줄 수 있는 기믹도 가지고 있는데 블리칭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손가락 끝이 엄청 텁텁해지고 도색도 엄청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뒷다리의 이 볼관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부드러운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부는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어깨 쪽에도 살짝 끄트머리 까진 듯한 효과 잘 넣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름때 효과가 나 있는데 사운드웨이브다 안 묻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이 부품 안쪽 같은 데서 좀 묻어 나오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외장에서는 많이 안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금색 포인트로 여기가 더러운 만큼 이런 다리 쪽 흰색도 많이 더러웠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흰색 부품들은 조금 깔끔한 편이에요. 살짝 기름때 들어간 효과 같은 거. 그리고 다리도 너무 밝아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더럽혀 놨는데 여기 다리는 조금 너무 심심하지 않나. 그래서 도색 잘 하시는 분들은 다리통만 따로 드라이 브러싱 뭐 건메탈 같은 거나 회색 계열로 조금 도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모습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뒷모습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잘 칠해줬어요. 정정해드리자면 잘 칠해준 건 아니고 그냥 지저분하게 칠해놨어요. 깔끔한 도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웨더링도 무조건 더럽힌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냥 더러운 도색으로 잘 들어가 있고 다리통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도 LED가 나와요. 여기 뒤에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 건전지는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 버튼 이렇게 딸칵 눌러주고 조인트랑 밑에는 자석식 고정이라 위에 있는 조인트만 이렇게 딸칵 끼워주면은 얼굴은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닉 워리어 SX02번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애매해요. 살짝 볼관절인데 뻑뻑한 관절이고 자연스럽게는 이렇게 살짝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부품 때문에 내려가질 않습니다. 살짝 올려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옆에 보는 얼굴 그리고 어깨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어깨 부품 살짝 바깥으로 빼주고 이렇게 라체수로 팔 뻗어줄 수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여지는 어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거의 360도 그리고 여기 뒤로도 이렇게 부품에 걸리죠.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살짝 접히고 되게 빡빡하게 처음에 부러질 것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딸칵 소리 나게 빼주면 팔꿈치는 이 정도로 연장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뒤에서 이게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꿈치는 이렇게 조금 신경 쓴 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여기 엄지도 끝에 움직여지는 그런 전지가동 가지고 있습니다. 끝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볼관절 분에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 무기 조인트만 있었어도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손가락은 아예 그냥 오리지널 다 전지 가동이에요. 이렇게 끝에서 한번 두 번째에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이런 손가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진짜 확실히 도색이 어디선가 묻어 나오긴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고요. 변신 기믹 때문에 허리 관절 해주면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렇게 지친 사운드 웨이브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허리 관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부품 빼주고 앞에 스커트는 여기 안쪽에 볼관절 이걸로만 움직여지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좀 올려주고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부품만 좀 피해주면 뒤에 스커트 피해주고 고관절 뒤쪽으로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라쳇이 아니에요. 라쳇 관절은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관절들에만 라쳇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얘네가 조금 더 신경 쓰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부품에 걸리거든요. 고관절을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리는 옆으로 쫙 뻗어줄 수 있는 이런 조금 세심한 설계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여기 뒤에 부품 살짝 접어주고 이렇게 완전히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신 때문에 아예 완전히 이렇게 무릎을 가져와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살짝 가능한데 여기 발가락이 변신할 때 나중에 접으라고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근데 이게 락 걸리는 그런 부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립을 시켜주다가도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빼면은 발가락이 막 여기저기로 움직여져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을 항상 이렇게 꾹 눌러준 상태로 자립을 하셔야만 자립이 잘 되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525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약 27.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제로 DLX 라인 사운드웨이브와의 비교입니다. 사실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궁금해 하실 게 아무래도 이 사운드웨이브와의 비교일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아예 라인업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변신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비교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비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3제로가 좀 더 멋있긴 하지만 레비지는 정말로 잘 따라해 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엄마랑 애기 레비지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MPM12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 이전에 나왔던 블리치잉 제품 자체는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던졌는데 비교해드릴 게 사실 막상 없어요. 뭔가 조금 애매한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 그런 사운드 웨이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닉 워리어 SX02번 제품의 변신 영상인데요. 변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탱크로 변신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변신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변신 자체는 되게 쉽고 설명서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설명서랑 영상 같이 비교해보시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팔을 넣어줄 거예요. 팔 안쪽에 이 부품 여기는 벌써 도색이 까졌네요. 웨더링인지 도색이 까진 건지 이렇게 팔 열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팔을 넣어줍니다. 살짝 주먹진 손가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딸칵 하고 닫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꾹 하고 넣어주고 딸칵 하고 닫아주고요. 지금 보니까 엄지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들 사이에 주먹지게 해줘야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딸칵 하고 고정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어깨 숄더 캐논 빼주고 이 부품을 살짝 올려줄 거예요. 여기 살짝 올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뒤에 부품 조인트 걸려있는 거 살짝 빼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팔 올려주고요. 여기 옆구리에 있는 파츠 이렇게 빼서 돌려주고 반대쪽도 빼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궤도 같은 거 내려줄 거예요.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조인트에 딸칵 고정되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살짝 올려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부품을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준 상태로 냅둬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얼굴을 내릴 건데 이렇게 내리면은 조금 마스크가 까질 위험이 있어서 이 부품 전체를 이렇게 살짝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올린 상태에서 얼굴을 좀 피해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그리고 닫아주고, 그리고 이 부품은 살짝 이렇게 방향 돌려서 얼굴을 덮어주면 됩니다. 딸깍 소리 나게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깨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린 상태로 여기 팔꿈치 있는 쪽 돌려서 앞쪽에 조인트 맞게끔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 부품은 이렇게 빼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가 이 부분에 맞게 하고 꾹 내려줘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저 반대쪽은 괜찮은데 이 부품이 조금 빡빡하네요.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고 팔꿈치 돌리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 딸칵 하고 껴주고, 위에 부품 올리면서 내리면서 앞쪽에 조인트 꾹 하고 껴주면 이렇게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리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위로 올려주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접어줍니다. 해서 허리 조인트 먼저 꾹 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에 있던 부품이랑 허벅지에 있는 부품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방향 맞게 꾹 하고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뒷부분에 스커트 이렇게 먼저 살짝 올려주고요. 여기 종아리 뒷부분 이 부품 딸칵 하고 열어주고, 안쪽으로 무릎 접으면서 여기 무릎 부품이 딸칵 하고 올라올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뒤에 있는 이 조인트가 여기 허리 뒤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게 꾹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딸칵 소리 나게 고정되게, 그리고 발바닥은 앞쪽으로 쭉 뻗으면서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거고. 아, 접기 전에 이 부품을 안 접었네요. 여기 등짝에 있던 이 부품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셔야 됩니다. 아, 저걸 빼먹었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접고 이렇게, 그래도 QC 스티커도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으면서 여기 발바닥 뒤에가 저 조인트랑 맞게끔 이렇게 딸칵 하고 꾹 하고 눌러주고요. 발바닥은 끝까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무릎이 있던 부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서 이 부품을 앞쪽에 있는 궤도랑 수평만 이루게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무릎 부품 뒤로 빼주고 이렇게 궤도만 이렇게 뽑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뺐던 부품은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숄더 캐논 이렇게 부품 빼서 앞쪽으로 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 조인트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등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꾹 하고 껴줍니다. 그래야 이렇게 각도 조절이 조금 가능한 그런 숄더 캐논 장착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 이렇게 빼서 여기 옆에다가 조인트에 맞게 껴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도 동일하게 이펙트 파츠를 껴주면 고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축 처지기 때문에 이펙트 파츠는 웬만하면 안 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위로 딱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소닉 워리어 SX02번 사운드웨이브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외계 탱크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궤도에도 바퀴를 달아줬기 때문에 굴러가게끔은 만들어준 것 같은데,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너무 꽉 조여져 있는지 바퀴가 잘 안 굴러가요. 그래서 사실 궤도는 많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클 모드 시에는 이렇게 얼굴이 안쪽으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이제 레비지도 넣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봐주시면 앞에도 그렇고 언뜻 조금 외계 탱크 같은 모습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 다리 변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접어서 조인트 끼면 끝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되게 많이 실망하신 분들 계실 거고, 예약했다가 예약 취소한 분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진짜 솔직한 평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 제품에 돈 더 보태서 3-0 제품 사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이 제품만 해도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탱크가 이상한 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변신을 시켜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설정집을 봤는데 법무비에서 사운드웨이브가 진짜 이런 탱크로 변신하는 거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럼 레드선이라도 되죠. 아 이거는 그냥 앞뒤 탱크 뒤에는 텅 비어있고 아 밑에서 보시기에도 그냥 궤도만 조금 더 추가된 거. 일단 변신이 재미없어요. 조인트는 다 있는데 변신 자체가 아 우와 내가 변신을 시켰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도 없고 그래도 본인은 변신이 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 탱크 모습도 멋있다. 그리고 로봇 모드는 사실 잘 나왔어요. 총 조인트가 없는 거랑 이제 발가락 자립이 조금 애매해지는 것만 빼면 로봇 모드 충분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탱크 모드에서 조금 깨네요. 변신해서 레비즈도 잘 나왔고 도색 조금 묻는 거랑 뭐 이런 것만 빼면 그냥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예약금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샀지만 그냥 바로 방출시킬 예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맘바 소닉 워리어 SX02번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